뭐라고요? 영원 다 뻥이에요. 폭포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네. 살 수가 없어요. 와, 여보, 저 오늘 더 센 것 같아. 오, 대박. 이도 저기 봐. 우와. 여기 이거. 야. 아니 여기가 한 줄이 아니고 세 개인가 네 개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 가족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높이가 높다는 폭포를 보러 왔어요. 폭포를 보려면 입장료를 내서 공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 빌리에테리아예요. 네. 지금 시간이 1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 점심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 모여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간단하게 이탈리아식 햄버거 파니니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먹을 때는 포르케타는 돼지고기, 훈제 돼지고기를 잘라 가지고 먹는 건데 노르치아나 뭐 이쪽 지방도 유명하고 네, 또 아리차라고 로마 근교에도 또 되게 유명해요. 야, 먹을 만해? 그럼 누르면 까져. 얼마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한국어로? 한국말로. 이탈리아 말로 하고 싶으면. 노반타 첸테지미. 아, 노반타. 노반타면 얼마야? 노반타면은 1200원? 1200원? 네. 환율이 많이 올라서 1200원이나 되고. 환율이 아마. 이 옷을 사실 무지일 거예요. 네, 무지. 이거는 네. 덴마크에서 샀어요. 요거는 덴마크에서 산 거예요. 역시. 네, 날씨가 안 좋은 덴마크에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이 옷이 다양하네요. 네. 가자! 가자! 아니야, 아니야. 자, 크리스랑 아빠랑 같이 가. 이게 저기 비 오는 데를 비 오는 것처럼 하는 데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 아, 이거 담은 맛, 오! 담기는 해야 되겠고, 제 카메라가 비에 젖을까봐 걱정도 되고, 아무튼,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없는 게 없다라는 건, 네. 오케이. 와. 야, 마스크 내려도 돼. 내려도 될 것 같아.
강 이름이 멜리노호라는 강인데, 피움에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막아놨다가 그걸 이제 모아서 우리는 네, 센티에로 미네로 뷰에 2번으로 갈 거예요. 네. 여기는 생각해요. 너 손에 가시 박혀 조심해. 안디아모. 아니 이거 그냥 뭐 지금은 막 계단 올라가면서 안 찍을 거니까. 반대편, 폭포 반대편으로 와서 반대편의 전망이 더 굵게 있다고 하는 4번 코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꽈. 아, 네. 이렇게.
발베드레 끝나로싸. 아, 네. 저쪽 반대편은 두 배 정도 합니다. 네. 아빠 힘들겠어요. 계단 300. 아, 이거 그거구나. 잠자리는 잠자리. 이거 우리 언니 가면 있지 않나? 신기하다. 가면 있어. 엄마 아직 거. 여기는 차로 올 수 있는데, 아, 그 간이 이 위에서 흐르는 건데, 지금 우리 상당히 산 꼭대기로 왔거든요. 이 산 꼭대기 높은데 간이 흐르고 있는 거고, 이 간을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수문처럼 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으면서 여기 물 관리를 했다라는 거. 정말 놀랍죠. 와우. 이게 지금 그 밑에서 봤던 폭포를 위에서 지금 내려다봅니다. 와, 스벨라 벨리스마. 무시개다! 이안! 이안! 여기. 종류가 되게 많이 들어서. 아, 저거 우리 스페인 갔을 때 먹었어. 맛있겠다. 우유 맛이야? 우와, 스프링가!